이어서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서울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매해 연말 진행하는 시정 이벤트가 있죠. 바로 한 해 동안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10대 정책을 선정하는 서울시 10대 뉴스입니다. 자, 관련 내용 서울시 홍보 담당관 김종수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10대 뉴스, 뭐 연말 연례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후보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요? 아, 네. 올해는 서울시가 동행 매력 특별시라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약자와 동행하는 그 매력적인 글로벌 순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정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린다면 어려운 분들을 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소득 보장 제도인 그 안심소득이 있고요. 예. 그리고 빠르게 새 집 짓고 살던 동네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꿈꿀 수 있게 하는 교육사들이 서울런,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책 읽는 서울 광장 정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30개 정도 되는 후보 중에서 10대 10개를 고르는 건데 투표는 네. 벌써 시작이 됐나요? 네네,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도 투표하셨는지요? 아, 예, 전 당연히 첫날 투표를 했습니다. 어떤 정책에 투표하셨습니까?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 10대 뉴스 어떻게 투표하면 되는지 참여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되고요.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올해는 네이버 해피빔 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투표 페이지는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서울을 검색하시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너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 정책 30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정책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투표 기간은 12월 25일까지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이런 거 하면 그 투표해 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도 주고 하던데 그런 건 없습니까? 아, 예. 이번에 투표를 하면 네이버 해피빈에서 기부품을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예. 예, 그걸로 해서 뭐 네, 뭐 의미 있는데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투표 방법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끝으로 시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 10대 뉴스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한 대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선보이고 시민들의 응원으로 한 해 시정을 뜻깊게 마무리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시민들께서 투표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내년에도 더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홍보 담당관 김종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